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이 주의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뛰고 싶더라고. 특별히 초등학생들 목소리도 맞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야 보니까 참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오늘이 19년 6월 30일 전반기를 마친 날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으스간 곳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여자분들은 더 그러지요. 이 인간의 심리가 어찌게 되냐, 카페에 가서 앉을 때도 중간에는 잘 안 앉는다고 그래요. 좀 으스간데 아니면 벽 쪽에 붙은데. 사람은 그렇게 은신처를 찾아 안전한 곳을 찾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박한 마음이 있지요. 편치 않은 마음, 두려운 마음. 예를 들면 병균이 있을까 봐 손을 씻고 또 씻고 씻어서 또 씻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또 짜증난 마음이 있죠. 불안과 갈등이 있으면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난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개한테 물린 아이가 있어요. 개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도둑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발자국이 들리면 또 도둑이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말을 보면 안정된 마음을 주는 거다. 정서불안, 그럼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유치부 시절에 애들이 안심하고 안정하고 평안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애들도 거기서 그래야지. 그러려면 애들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고 정서가 불안하고 이건 아주 인격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조심하라고 그러죠. 자, 불안한 마음, 짜증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안 나오나?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우울은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후회하고 그러니까 막 힘이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힘이 필요하죠. 안식이 필요해요. 잠언은 삶의 지혜를 말해요. 어떻게 삶이 좋아질 건가. 마음 공부 많이 하지요. 보통 사람은 괴롭고 두려우면은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막 이렇게 몇 번이고 본인이 주문을 넣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또는 마음 정리하자, 마음 정리하자. 우리 방 정리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효과는 조금은 있겠지요. 학자들 말 들어보면 묻어두지 말고 표현을 해라. 말로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글씨를 써도 좋습니다. 낙서하듯이, 일기 쓰듯이 자기 뭐 고민이든 괴로움이든 화든 써면 좀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표현을 하면서 풀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은 대화겠지요. 근데 그 대화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말로 풀면 더 좋아요.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짜증내면 어떻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짜증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마음 정리해야 되겠지요? 불안한 마음, 짜증난 마음, 우울한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소홀히 하지 마라, 최우선으로 지켜라.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에 두면 마음이 살아나요. 4장 4절에 그래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그러면 네 마음이 살아난다. 희망이 생긴다. 아침에 돋는 해같이 빛이 올 거다. 여러분, 마음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말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 됩니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20절 그랬죠?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잘 들으면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자,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이건 차려 그 말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22절, 그 말씀을 얻으면 너에게 생명이 된다. 그것은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육체의 건강은요, 몸에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이 신뢰가 안 가니까 약은 갖다 놓고 식탁에 있어도 잊어먹고 안 먹어요. 돈 주고 사놓고도 안 먹지요. 그 효과가 없지요. 약은 복용해야 되지요. 자, 하나님 말씀 아침마다 복용해요. 이건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정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분의 구속함으로 내게 평화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 십자가의 은혜, 그 말씀을 계속 복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의약이 됨이니라. 건강이 됨이니라, 의약이 됨이니라.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내버리지 말고 아무데나 주지 말고 이 마음 저 마음 먹지 말고, 내 마음이 생명처럼 소중한 거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네 번째, 내 마음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PPT 네 번째 적어야죠.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답답합니다. 세상이 중심되면 비교가 되고 갈등이 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중심되고, 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예수님 본받는 게 최고의 삶이지, 예수님 못 따라간 것이 내 고민이지, 그럼 좀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 없고 그냥 세상에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또는 불안하고 때는 짜증나고 안 되면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다.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예수를 영접하라.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입니다. 마음 다스린 거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 잡아야지, 내가 걱정 안 해야지, 짜증 안 내야지, 그런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어려운 거예요. 또 마음이 얼마나 유혹이 옵니까? 갈등이 옵니까? 헛된 마음이 생깁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새 마음 주실 겁니다. 또 찬송가 있죠? 다섯 번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랍니까?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께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님께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랍니다. 호소하면, 맡기면 그분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은 점점 적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더 세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나쁘면 그 집 나빠요. 주인이 없어도 그 집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정신병 하신 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의사인데 나는 불안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잠을 못 자요. 소화를 못 시키고 막 그렇게 마음병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의사 자기보다 더 잘 산 사람들이야. 아무 걱정 없어. 너무너무 잘 살아. 강남에서. 그런데 웬 마음은 그렇게 강팍하고 비교의식 있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사랑이 없어 문제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많은 것 가졌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한 사람 부러울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현대인의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특별한 병이 화병이에요. 특히 여자들 화병이 나오면 두통이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잠을 잘 못 자요. 짜증이 자꾸 나요. 밥 먹으면 자꾸 체해요. 오늘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간이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열이 막 나오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서 수다를 좀 떨든지 산보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하면 좀 나아지겠죠. 어떤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음 답답하고 화병이 있으면 신 것을 마시십시오. 신 것도 좀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뭐 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기당해서 가까운 날 사기당해서 돈을 다 떼버리고 너무너무 낙심되고 미웠고 고려하면 화병이 생긴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고 속이 쓰리고 심지어는 잠자는데 잠 못 잘 때도 호흡까지 곤란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음병. 화병은 한국만 있어요. 미국에도 그 이름이 화병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가부장제도, 시어머니 막 이래가지고 한국 여자들 화병이 엄청 많다고 그러네요.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그런 불안, 갈등이 마음을 주장하면 건강해집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잡니다. 그게 사는 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호소하십시오.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죄짐을 지고 권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 있지요? 헛
헛된 마음 버리시고 성령이여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오직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섬기면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겁니다. 감사의 마음, 오늘 감사절이죠. 감사의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프라 인프리 흑인 여자지요. 방송에 나와서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제 불우했어요. 한 가지 책을 많이 봤어요. 계속 독서만 했어요. 그랬는데 감사일기가 특별하지요. 여러분도 하루에 세 가지만 감사한 점 적어나가면 1년이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좀 개발이 된답니다. 뭘 감사해? 오늘 파란 하늘 본 거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감사해요 지금. 뭐 점심 된장국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를 적어보니까 내 것이 됐나.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세 가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청소했다, 그것도 잘한 거고, 그렇죠? 내가 못했다, 자기 잘한 점 적어봐. 그것도 1년이면 1000개. 그러면 점점 자아가 더 좋아진다는 거. 내가 뭐 이래야지 결심 갖고 안 되고,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늘 가까이 하면 더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해서 고장난 나갖고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계시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생명의 성령님 그 안에 계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 예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소원 주시기 기도합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짜증, 우울 점점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천국의 소망,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하늘의 소망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잠자리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도록 평강의 왕 주님이 오셔서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1년에 반년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심령에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동 감화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나를 속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심령의 주가 되시며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반년의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고 감사며 축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